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자, 여기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꼴통 양이 토꼈어요. 그렇죠? 토꼈는데,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갔어. 찾으러 갔어. 토낀 놈을 찾으러 갔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토낀 일을 찾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필요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양일지라도, 도망간 놈일지라도 필요해서. 도망간 놈, 그는 뭐, 골치만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도망간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도망갔는데도, 그 도망간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리도 도망갔고, 간 놈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도망간 놈들이에요. 네. 왜? 둘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정을 못 받아.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는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좋은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이 둘 다 틀렸어. 왜? 둘 다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 이거야. 다들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또는 죄인이든 세리든 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그 도망간 양을 구원하면 그 양이 구원을 받고서야 비로소 목자가 어떤 목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같은 꼴통도 구원하시는 목자다. 조건 붙이고 조건 안 붙이고 조건 안 붙이고 그 양이 무슨 이제 진흙바닥에 빠져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도망간 거 용서하세요. 그래서 찾으러 간 거 아니야. 아무 조건이 없어. 왜 구원했어요? 그 꼴통을. 자기 양이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양이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구원한 거죠. 그렇죠? 뭐 우린 자꾸 회개해야 구원해준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예, 그 꼴통 도망간 그 자식을,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또 찾은 적, 어떻게? 즐거워, 어깨 메고. 이거 즐거운 일 아닙니다. 아, 나온 말이 착한 놈들을, 기다리게 하고, 예. 한 4시간 동안 그놈의 도망간 꼴통을 찾아 헤매고, 목자도 배가 고파 죽겠고, 다리가 아파 죽겠어. 그리고 아, 나온 말이도 걱정이 되고, 찾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패줘야 돼, 이런 새끼는.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찾는 즉시 그냥 우리들의 본성은 있는 새끼 여기 죽고 싶어. 그런데 네가 여기 있구나. 그동안 풀도 뜯지 못하고 너 힘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어깨 메고 어떻게 어깨 메고 하는 수 없이 어깨 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어깨 메고 즐거워 어깨.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그 토끼놈을 계속 잃었다고 그런 거예요. 자, 찾았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치는데 말이야. 그 자식들은 말이야.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뭘 모르고 있는가. 예. 지금 이 세상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은 사랑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생명, 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랑 그 자체가 생기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 생기가 뭘까? 아, 결국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히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 사랑이 신학이야, 사실은. 근데 신학이란 게, 뭐, 무슨 학문적으로 뭐를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은 그냥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 성경을 잘 배워야만 사랑을 배워요. 근데 잘못 배우면 이론이 돼버리고, 사랑은 안 나타나. 생활 속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예. 그 당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잔치를 하는데, 예.
친구야 물론 초대하겠죠. 그런데 그 이웃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혼식 하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을 와야 돼. 그래서 누구 집에 결혼식 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 내일 모레 잘 먹겠구나. 그래서 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았노라. 아, 도망갔다는 얘기는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찾게 된 이유는 내가 잘못 보살펴서 어떻게 내가 잃어버렸다. 그 도망간 죄 자체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목자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하는 것, 도망간 골통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것을 자, 이제 이 탕자 얘기도 나오지만은 사실 탕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도망간 놈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탕자 경우에는 둘째 놈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 박수. 네. 네. 자, 그래서 그 둘째가 도망간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도망간 놈이 죄 지었다, 도망갔다, 죄 지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잃었다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정죄라는 것은, 네가 이런 죄가 있어, 라고 죄를 지적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정죄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어떤 사람도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본성적인 죄를 자기가 뭐예요? 끌어안아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을 뿐이 왜 정죄를 하겠습니까? 정죄는 누가 받은 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벌을 받아야 돼.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받았으니까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요? 벌을 준다. 정죄하고 벌을 줘야 돼. 죄 없는 놈을 벌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정죄는 무엇에 따라서 죄를 정해야 돼요? 율법 몇조에 너를 네가 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을 정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고 벌주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율법도 그 목적이 그럴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모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처럼, 죄 짓는 놈을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하여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모든 법은 법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진노는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벌 주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인간을 구원하려는 진노인데, 구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인간이 뭐예요? 구원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 그거를 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다? 구원하려는 율법입니다. 벌주려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나오죠. 율법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구원은 뭘로 하는데? 은혜, 사랑으로 해.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할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가 더 이제 깊어지고 발전하면 그 얘기를 딱 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왔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요? 훨씬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죄인 이 골통양은 언제 회개할까? 이제 목자가 찾았어. 근데 신경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아, 이 자식, 너 얼마나 고생했냐? 배고프지? 기운 없지? 자, 내가 어깨 메고 가자. 그때 어깨에서 꼴통양이, 내가 또 꼴통도 이렇게 우리 목자님은 사랑하는구나. 이때까지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몰랐다. 그거를 알았더라면 내가 절대로 도망갔었는데.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는 몰라서 도망간 거야. 이제 우리 목자님을 놔놓고 절대로 딴짓 안 해야지. 그래서 어깨 위에서 또는 집에 가서 잔치할 때, 와, 우리 주인님은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은, 목자는 그 양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달으면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구원하는 거지.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어느 놈이 구원할 만큼 착한가 보자.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싹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자, 이제 요 정도 하고 다시 이제 탕자의 비유로 갑시다. 자, 아버지가 돈을 탕자한테 줬어. 그렇죠? 자, 이것도 그 아버지도 그 유산 상속법을 어겼어. 모세 상속법을 어기고 줬어요. 그 상속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도망가는 아들에게도 내가 가진 재산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네가 더 중요하다. 그래, 주지.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와.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재상속을, 재산을 주는 것으로 아들은 뭐요? 아, 우리 아버지, 내가 이렇게 도망가도 나를 미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운이 남아있어. 그렇죠? 언제든지 나는 이런 아버지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자식은 도망갔습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자, 다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제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거지되었다. 완전히.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니 그가 저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라는 동물을 제일 이제 싫어하고 더럽게 여기고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더럽잖아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래서 먹는 거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염 열매조차 없어.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이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둘째가 이제 이 15장 17절 이거를 보고 이 탕자가 회개를 했다 그래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먹을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먹을까? 이러다가는 뭐예요? 굶어 죽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 굶지 않았더라면은 전혀 뭐 그런 생각 없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나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먹어야 되니까. 뭐 자기가 뭐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자, 이제 먹어야 갔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일꾼들은 먹을 게 충분히 많아.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쪽팔리는 게 문제야.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은 쪽팔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낯짝으로 그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려면 그래도 돌아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뭔가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란 건 그렇다. 지금 이 탕자 이 자식은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냐?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성공이라도 했으면 뭐예요? 다 폼 잡고 갈 텐데 이거는 아버지 보기에도 그렇고 그 수많은 일꾼들 보기에도 뭐예요? 일꾼들은 지금 이 흉년에도 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잘 먹고 사는데 자기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버렸어?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서 밥을 얻어먹을 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일꾼들처럼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자.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가되 명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명분을 어떻게 할까? 내가 왜 돌아왔다고 말할까? 그래서 아 이렇게 말하자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취직을 시켜주세요. 왜? 밥을 공짜로 먹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들은 공짜로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제 아들 자격은 없고, 이 일꾼들처럼 일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밥은 먹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입장은 서는 거요? 자기 입장은 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뻔할 뻔짜야. 이 자식한테 돈 줘서 보내놓으면 허랑방탕하다가 틀림없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돌아왔을 때 오면 그때 내가 다시 탁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는 돈까지 줘서 도망까지 시킨 건데. 아시겠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눈이 빠지도록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입장을 세우려고 취직시켜주세요. 밥값은 밥을 공짜로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밥값 내겠습니다. 밥값 대신 일할게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모르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입장 세우려고 자꾸 하나님을 똥 만들어요. 하나님, 네.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이때까지 안 내던 11조도 내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1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열받겠어. 뭐 나는 뭐 뇌물 받고 서울대학 붙여주는 신인 줄 알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갔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똥을 만들면서. 그 하나님 뭐 자기가 주는 뭐 헌금 받아먹고 사는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무속신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무속신들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 뭐 갖다 바쳐라. 많이 잘 갖다 바치면 좋은 일 일어나도록 복 줄게. 그게 무속신이야. 성경의 하나님은 무속이 아니야. 사랑의 신이야. 아시겠죠? 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 이놈의 새끼,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무슨, 어떻게 보고, 나보고, 내가 밥값 받는, 아들한테 밥값 받는 아버지로 나를 만들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지.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아버지는 그 기분 나쁜 것도 참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탕자가 드디어 뭐예요? 회개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직도 거리가,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여기 이제 상거,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왜 그, 아버지는 오늘도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이제 마을이 있고, 그러면 그 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를 뭐라 불렀어요, 옛날에? 동거, 동거박. 그래서 그게 주로 큰 나무가 있고, 그 아버지는 이제 말로 들어오려면 그걸로 들어와야 돼. 그 아버지는, 집에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안 올까, 이 자식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 온다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성공한 아들이 돌아온다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아들로 오는, 아들은 누구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포함자입니다. 이 정도로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그래, 잘 왔다.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지. 거지도 산 거지. 어떤 거지?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살았었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막 흉년이라 비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뭐 샤워도 못 하고 막. 엉망이죠. 막 온몸에 뭐요? 냄새가 막. 응?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어.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못 봤어. 아버지가 먼저 와 왔다 이 새끼. 응? 응? 제가 아버지가 됐으면 어떻게 할게? 얘들아, 예, 대문 닫아 걸어라. 그러고는 응? 문 밖에 나와서 오면 어디서 온 거지냐?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응? 그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아, 자 아버지가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 새끼 고생 많이 했구나. 다 예상했지만 너무너무 불쌍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달려가. 달렸어. 옛날에는 절대로 나이든 사람들은 달리면 안 됐어요. 나이든 사람이 달린다. 이건 아주 경솔하고 경박하고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든 사람들 항상 어디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은 그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그렇죠? 뭐 달려간다. 뭐 이것도 달려가는 거고 또 어떻게 가는 것도 달려가는데 되게 빨리 급하게 달리는 것을 그것은 그냥 달려간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질주한다. 질주. 이 원문이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질주하여. 네. 올림픽에서 100m, 네. 단거리 선수들이 빡! 한번 봐요. 총을 그치.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질주. 그냥 달려간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질주. 자, 이제 질주하는 이유는 반갑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 거지를 보면 안 돼. 왜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은 벌써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상속을 타가지고 도망가 버린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뭐예요?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 돌 들었어. 죽여.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무조건 끌어안았어. 말 한마디 안 나누고 달려가 뭐요? 목을 안고 목을 끌어안았어. 그 얼마나 냄새 나는 목을 안고 그 목에다가 입을 맞추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입을 맞춰.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도 막 응응해야지. 아버지 고마워.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입장을 세우려고 준비해온 대사를 그대로 외워.
이런 거 회개가 아니야. 아들이 가로대. 자, 준비해온 대로 뭐요? 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뭐요? 보소서. 라고 하나! 그렇게 씨부리지만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뭐요? 보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종들에게 이랬대. 제일 좋은 옷을 데려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못 신고 있어. 지금 급하게 자 집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해야지. 아니 지금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정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길에서라도 옷을 탁 입히고 해야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와, 저 어르신이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 나쁜 새끼를. 그걸 보여줘야 돼. 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자, 신을 징기라.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워줘라. 그 당시 이 반지는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그 가문의 아들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우리라는 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아버지가 뭘 잃어? 도망갔지, 이 새끼가. 그랬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 이 아버지도 도망간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네. 다시 얻었노라. 하니까 그 종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 아마 이 아들은, 네? 그 잔치가 벌어지자,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동네 사람들 놀래서 그렇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구나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맏아들은,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잔치를 하냐?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 형이 뭐요? 노해. 열받았어. 이 형은 누구를 상징하게? 네, 바리새인. 자기들은 천국 갈 뭐예요? 자격 있고, 이 세리와 죄인 같은 자식들은 뭐야? 이거는 천국 오면 안 돼. 우리가 가는 곳에 왜 저런 것들이 온다고? 이 형은 그런 사람이야. 내 동생 같은 놈하고 나는 뭐야?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한테.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 근데 이 형은 열받았어. 아버지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세리와 뭐요? 죄인들하고 밥 먹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며 율법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어기며 끈을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겁게 하시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누구? 이 아들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야 돼? 동생이라고 그래야 돼. 종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아들, 이 자식은 이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 이 자식은 내 동생 자격도 없다. 이 자식하고 내하고 무슨 형제간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자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렇게 아버지로 해서 열심히 일해드리고 착하게 말 잘 듣고 이런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뭐 없더니 이 아들놈 이런 자식이 왔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누구를 구원하기가 더 쉬워요? 둘째 놈을 구원하기가 더 쉬워요. 못된 놈. 이 착한 놈들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는 일이 그때는 성경을 책으로 인쇄해서 찍어낼 수가 없었거든. 근데 성경이 중요해요, 안 해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 책을 만들어.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 서기관님들. 그래서 책을 만들면 그걸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성경책 필사해서 필사본을 만드는 일을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 외고 있겠지,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줄줄 외고 그래서 성경 통독 뭐 성경 암송 뭐 이래서 하죠. 그거 조건적으로 암송해봐야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 그런 얘기야 지금. 지금도 그러고 있어. 네, 역사는 계속 반복한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히려 둘째 놈, 나쁜 놈 새끼. 그 놈은 별로 힘 안 들이고 뭐요? 군에서 지발로 그르트보고. 이 자식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빠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 네. 둘째 놈하고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었지만은 이 장남은 뭐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 자식은 남이야. 이 아버지 몰라. 그래서 이 장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한다.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놈은 이방인들, 율법이고 뭐고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더 뭐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뭐요 네 거라고. 뭐를 네가 뭐 염소니 뭐 송아지니 그랬었냐. 염소고 송아지고 간에 전부 다 뭐요 네 거야. 근데 너는 자꾸 네 거를 내 거라고 얘기하고 뭐 주느니 안 주느니. 너는 나를 모른다는 얘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이 네 동생. 희한하죠? 큰아들 놈은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놈의 아들이라고 불러. 당신이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빠는 뭐라고 불러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같다. 그리고 내가 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에게는 마땅하다. 이게 너무 즐겁다. 근데 너한테는 뭐예요? 이거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다. 마땅하지 뭐예요?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마주하면 모든 것이 거꾸로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자, 근데 이쪽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 그 이런 놈들을 어떻게 잔치를 다 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 측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볼 땐 이해가 가, 안 가? 이거는 무슨 미친 짓이다, 이 말이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내가 다 알게 되면 아 나도 천국 가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막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 시간에 설교도 하고 그러면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설교 끝나면 어떻게 교인들이 그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이제 악수합니다.
설교자하고. 그러면 그 할머니 집사님들이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박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은 좋겠다. 그죠? 왜 그래요? 박사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천국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어떻고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뭐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자격이나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와. 그런데 하나님 뭘 기다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뭐요? 감사합니다. 기뻐지잖아. 그러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우리의 힘든 삶일지언정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댕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잘 안 지키고,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나올까?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좀 따야지. 이런,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뭐예요? 당연해. 여러분 잘나서도 아니야. 여러분이 그거를 거부만 하지 말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할수록 그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많이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스트레스 확 받고 속상하고 그랬을 때는 누구 생각했다고? 외할머니 생각. 이제는 속 팍 상하고 막 힘든 순간에는 그래도 천국 가게 돼요. 있잖아. 이렇게 그 거지로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기쁘다, 잔치하게 만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야. 나는 교회 가서 돈 한 푼 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 푼 얻어먹고 싶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천국인데, 뭐. 그래서,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봐. 네가 나는 지금 죽어도 뭐예요? 천국이야. 그러면 사단이 보따리 살 생각을 합니다. 아, 얘는 지금은 막무가내구나. 내가 못 말리겠구나. 그러면, 일단 내가 물러가서, 물러가면 어떻게 돼? 촥, 이제 고생을 안 시키니까 병이 급속도로 나와요. 턱 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된가? 또
또 뉴 스타트가 해이해지고 또 올케가 밉고 시누이가 밉고 또 시작하는 거야. 그 사단은 그걸 또 시간을 딱 두고 찬스를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다 하면 또 왕창 나쁜 일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전원연하고 토꼈다든가 뭐 또 왕창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야 요새 뭐라 그래요 전화 보이스 피싱에 걸려가지고 10억을 날렸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속상해 죽겠다. 그래 또 유전자 다 꺼져서 암 재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 영적 세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뭐예요?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 확실한 결과가 있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이다. 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